네, 선생님 시작합니다. 벨브너지 시리즈 갑니다. 스무스 임팩트. 자, 얘는요. 짠. 네, 컴프레서예요, 컴프레서. 짠. 오, 디자인. 여기도 엄청난 디자인, 엄청 예쁘게 양각,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 다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미터링 볼 수 있게끔 얼마나 컴프가 되냐,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요, 여기에. 컴프랑 튜브 게인.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빈티지, 내추럴, 그리고 세깅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나눠놨습니다. 자, 여기 아웃풋까지 있고요. 뒤에 보면 링크랑 그리고 여기 파워, 네, 인아웃. 되게 예쁜 디자인이라서 색깔도 굉장히 고급지게 나왔어요. 자, 무게 재볼게요. 300g! 300g! 네. 자, 이거 컴프레서. 튜브 컴프레서라서 약간 기대가 돼요, 사운드가.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재호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스무스 임팩트 튜브 컴프레서예요. 복스에서 나왔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이게 유튜브에서 새로 나온 새로운 그 시리즈 벨브너지. 예, 벨브너지. 벨브너지 시리즈. 예, 네 가지 내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컴프레서 보는 건데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컴프레서 어떻게 양이 조절되는지 이 미터링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뭔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컴프레서는 저 우리 애청자님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헤드폰 끼고 우리 프로 기어 타임스 보시면 잘 못 알아들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간 없게 이렇게 딱 하면 아 이게 찌그러지는구나 아시겠는데 그냥 휙 지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 이 미터기가 달린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운드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뇌에 전달이 되면서 사운드도 그렇게 들린다니까. 네. 이거를 못 알아챘던 사운드가 들려. 그쵸, 신기해요. 맞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게 뇌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를 좀 살리셔서 요 컴프레서 요 파트는 좀 그렇게 해서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 지금 미터링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도 아 저렇게 컴프레서 걸리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하거나 했으면 그 파형을 보면 저 컴프레서 걸린 거 확실하게 느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어폰이나 스피커로는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팬더에 연결을 해놨고요. 예. 저는 여기에 토글 스위치를 보면요. 빈티지랑 내추럴이랑 세깅 모드인데요. 빈티지, 내추럴, 세깅. 우선 빈티지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듀얼리스트 켜놨고요. 자, 이게 컴프가 걸렸어요. 지금 보이시죠? 컴프를 걸었다가 점점 풀면서 서스테인이 서스테인 이러죠. 어이, 잘했다 이거. 한 꼭대기가 다 이렇게 평평하죠. 그만큼 그만큼 눌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나마 이 빈티지 모드에서는 그래도 어택감을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운드를 클래식 사운드를 좀 생성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커팅 기술로 임팩트 있는 사운드에 컴프레서를 원하시면 이렇게 빈티지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보시면 아웃풋 모드가 있어요. 이거 마스터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튜브 게인은요 인풋 게인인데 여기에는 이제 튜브 게인 좀 많이 걸리면 뒤쪽에 이제 디스토션 디스트의 양이 좀더 늘어나서 예. 그래서 그 전해진 유튜브에 전해지는 그 효과 음가가 더 확 높아지겠죠. 예. 찌그러져. 컴프를 줄이면 컴프를 좀 많이 걸면 확 찌그러져서 밑에도 돌죠.
이거 쓸만하다 이거. 어, 네. 부드럽게 잘 굴리네요.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네. 되게 믿음을 주네요. 진짜.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어, 이거 없었으면 뭐 그냥 비슷하네요.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잘 안 들리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오,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내추럴 모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내추럴 모드는 아,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우선 들어볼게요. 세게 쳐도 안 올라가고. 어, 이게 내추럴 모드도 이름에서 알다시피 어 이게 컴프를 걸었네라는 그 문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추럴 컴프를 걸은 걸까라고 아, 생각을 맞아. 할 정도로 내추럴하게 만드는 모드예요. 야, 그 생각 잘했다. 이거 이거는 그냥 게인이고 아웃풋 볼륨이고 한데 요걸로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어느 정도는 이 오마카세가 돼 있어. 아, 이미 좀 걸려져 있어요. 어, 걸려야 돼. 그리고 이 그래서 이 내추럴 모드는 뒤에 백킹이라든지 아, 그렇죠. 아니면 태핑이라든지 네. 이런 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드예요. 예, 네, 그 좀 그 뭐 퓨전 재즈를 한다든지 아, 정교한 음악 하실려면 내추럴에다 놓고 아, 그냥 켜 두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냥 네. 맞아. 이거는 뭐 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그 피크 그 미스나 이런 것도 다 뭉겨지게 되니까 좀 정교하게 들려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의 진짜 그 뭐야 터치 미스? 터치 미스가 이런 것들도 다 커버해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세그 모드 갈게요. 예. 그 세그 모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세깅. 네. 어 우선은 세그라고 하면 좀 축 처진다 뭐 이런 느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앰프를 좀 오래 키다 보면 진공관 앰프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전압이 좀 약하게 되거나 뜨거워져가지고 네. 애가 힘이 빠지죠. 네 메가리가 없는 사운드가 나중에 한 4시간 5시간 되면은 그런 사운드가 나올 때 그런 세그 사운드라고 하는데 네. 그런 세그 모드를 컴프레서 사운드에 담아놓은 거예요. 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앰프의 처짐 사운드를 이러기에 복각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진공관 앰프 두 개를 쓰는데 JCM800에서 세그 사운드를 넣게 하려면은 아침에 켜놓고 저녁 때쯤 치면 돼요. 아, 뭐 그걸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애가 뜨거워져가지고 벌벌벌벌 이렇게 떨어요. 자, 지금 네. 세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줄여볼게요. 이거랑 앰프 툭 쳐진 소리 이렇게 하니까 확 다르죠? 다시 네, 업. 메갈이 없어. 거부소. 네.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펜더에서도 한번 들어봤으니까 마샬에서 한번 옮겨서 들어볼게요. 예, 듀얼리스는 계속 켜놨어요. 예. 자, 그러면 처음부터 빈티지 한번 들어볼까요? 컴프 걸게요. 아, 이게 컴프가 걸려도 어택이 되게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요. 그 어택 릴리즈 버튼 없는 게 참 좋다. 아, 그쵸. 그거 만지다 그 보면 우리가 못해. 못해. 모르거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케이. 자, 이제 내추럴 모드로 가볼게요.
좋다. 자, 마지막으로 세그 모드 한번 갈게요. 떨어지는 소리구나. 네, 당 떨어지는 소리. 세그는 당 떨어지는 네. 소리였어요. 자, 그래서 얘 가격이요 32만 원입니다. 이걸 유튜브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아 맞아요. 네, 그걸 세 노브 다 내추럴해요. 뭐 컴프를 내가 걸었네 맞네 그런 네. 인위적인 그 컴프 느낌이 아니라요. 네, 다 내추럴해요. 라이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스튜디오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컴프가 걸렸는지 그러니까 뭔가 티 안 나게 커버시켜주는. 약간 그렇죠. 느낌. 네. 네, 그렇게 거는 게 컴프레스 제일 잘 거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거는지 안 거는지 모르게 거는 게 제일 최고인데 이게 인위적인 것보다는 네. 이런 컴프레서를 만들기가 진짜 힘든 건데 사운드를 이미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아웃풋, 인풋 이런 볼륨하고 이제 컴프의 양만 조절하면 되는 네.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릴리즈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네네. 그냥 밟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복수가 되게 네.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예,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한 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복수는 그런데 보스는 점점 복잡해지는 걸까요? 아, 복수는 보스고요. 네, 그건 좀 다르죠. 예. 네, 자 한 줄 평 주시죠. 기타 사운드 최후의 보루. 저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꾸안꾹. 꾸안꾹? 누가 뭐야? 꿈인 듯 안 꿈인 듯 꿈인 거. 아 그런 거예요? 아.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가 어떡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줄여서 오인패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다섯 명이 민폐를 끼치는 프로라를 줄여서 말하는 줄 알았어. 저희 오늘 오인패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다섯 명이 민폐를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누, 건우, 최 PD, 나, 지아 다섯 명이 민폐를 끼치는 그룹 이런 건 줄 알았어. 괜찮다. 오인패. 오인패. 괜찮다. 이거 줄임말 다시 한번 하나 막 바꾸죠 우리. 오인패. 꾸안꾸. 예. 네, 꾸안꾸 가겠습니다. 꾸안꾸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럼 별점 주시죠. 자, 우리 스무스 임팩트. 네. 몇 대 몇? 자, 8.5. 8.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저는 뭐 컴프레서의 사용 그런 것도 있겠지만 컴프레서는 이제 계속 걸어놓으면 좋은 거고 거기에 인풋 아웃풋 지금 이제 튜브 게인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의 사용 빈도도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놓으면 좀 진짜 뭐로 써더라도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거 조금 약간 19금이야. 아 19금. 약간 아, 맞아, 약간 맞아. 약간 19금. 맞아요. 네. 약간 거기에 뭐 간당간당해요. 네, 간당간당해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복스의 스무스 임팩트 튜브 컴프레서와 함께 해봤고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봐요. 일요일엔 썬데이 타임.